주택 공시가 하락이라는 그 기사를 보셨겠죠? 최대 뭐 30%, 세종시 같은 건 30%, 뭐 서울은 한17%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평균으로. 그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90년대부터 시작해서 단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택가격은 계속 들쑥날쑥합니다. IMF 때도 떨어졌고, 뭐 금융위기 때 떨어졌다가 다시 또 개별 공시가 또 오르고 뭐 이런 걸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주택 공시가 같은 경우 뭐 10년 주기설 얘기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별개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 개별 공시지가는 올해도 오릅니다. 주택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공시지가가 떨어진다? 그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공시지가도 계속 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시지가가 올라야 정부도 세금을 거두니까.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빌딩도 있고, 토지도 있고, 땅도 뭐,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뭐, 밭도 있고, 많잖아요. 도로도 있고. 기본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잡을 때 공시지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그렇게 오를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개별 공시지가의 하락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단지 개별 공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상승률이 떨어질 수는 있다. 상승률을 좀 줄일 수는 있지만 개별 공시지가는 떨어지진 않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하세요.